안녕하세요. 김주령 작가입니다. 저는 2018년도에 산후를 통한 상생의 조화로운 삶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전시는 인간과 자연의 상생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서 표현을 했었고 철학을 담았던 전시입니다. 이번 전시는 2018년도에 전시를 토대로 주제는 생명, 다시 태어나다입니다. 이 전시는 산후를 주목하여 탄생 과정에 일어나는 생명성을 통해서 인간의 탄생을 표현과 철학을 닮은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제목은 생명이고요. 이 돌기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생명을 이룬다는 이 알 속에 이 생명을 표현한 작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황토색 혹은 노란색을 사용하는데요. 이 색은 동양회화의 색채관을 빌어서 그 의미를 황토색 혹은 노란색은 땅, 어머니, 생명의 근원, 그리고 우주의 중심 등을 상징하는 고귀한 색으로 인식하였습니다. 이 작품은 제목은 생명의 재발견입니다. 인간의 탄생과 생명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. 이 모습은 부처의 뒷모습을 형상화해서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표현을 한 데는 부처는 해탈을 이루는 사람으로 인간의 탄생과 생명성 근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도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. 이 작품은 생명 다시 태어나다의 그 작은 소품으로서 앞으로 제가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번 생명 다시 태어나다의 이 전시는 산후의 탄생과 생명성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의 탄생과 생명성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